전국 최대 생산 지역입니다. 여기 경산의 장미가 전국 최대 생산 지역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포트가 있죠. 포트. 포트 새까만 거 보이죠? 포트. 요 작년 가을에 포트를 옮겼습니다. 포트를 옮겨 가지고 이렇게 장미가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저 멀리까지요. 600평 기준에 포트가 한 2만 5천 개 정도 나갑니다. 요즘 소매가로 하면은 장미 한 포기에 포트에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6천원 이상 합니다. 요렇게 장미가 올라가면요 찔레접을 붙여야 됩니다. 찔레입니다. 찔레. 찔레 요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접을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접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게 장미 눈이, 여기 장미 눈이죠? 응. 장미 눈입니다. 참 이거 찔레 이거 올 봄에 씨 뿌렸어요. 작년에 뿌렸어요. 이거? 예. 가을에.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가을에 뿌려야지 아무리 이거 좀 붙이 났죠. 작년 가을에 뿌려야 돼. 예, 봄에 뿌리면 좀 자아가 붙이 파죠. 봄에 뿌리는 거는 이제 냉봄에 붙이는 거. 냉봄에 붙이죠. 작년 가을에 뿌려야 된다, 그죠? 작년 가을에. 이야, 이거 한 600평에 찔레 씨 한 몇 개 들어갑니까? 600평이요? 예. 600평에 찔레 씨가요? 대목이, 대목을 하지만 한 10만 개 안 들어가요. 10만 개 들어가요? 예. 10만 개 들어가면 지금 이것도 올 가을 되면 또 뽑아내야 되지. 포트로. 뽑아내고, 아니, 뽑아내고, 예. 이렇게 쳐내고, 예. 이래 될 뿐만은 한 6만 5천, 한 7만 개? 7만 개 정도가 밭에 있다고요? 그렇죠. 이 밭에. 600평에. 600평에? 설계 7만 개지. 예. 설계 7만 개, 그죠? 그것도 포트에 담잖아요. 포트에 담으면 안 되지. 포트에 담으면, 포트에 담으면 막 한 3만 개도 안 들어가지. 한 2만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포트에 담으면. 아, 그래. 사장님은 그러면 포트 안 담고 팔아요? 그럼 이들은 이제 좀 있으면 한 며칠만 있으면 다 캐가 보내는 거야. 이렇게. 아, 사장님 그 며칠 있으면 그 캐가 보내본다고요? 응. 판다고요? 응. 계약 다 되는 거라 아마. 이거 한 포기 그러면 그때 얼마 팔아요? 응? 한 포기 얼마 정도 계약 돼요? 600원. 600원이야? 응. 아, 파는 방식이 다 다르네.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포트에 담아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고. 포트에 담는 거는 장미, 그거 장미지. 예. 장미는 그거는. 예. 이제 올 이래가 네. 봄에 여가 내년 여름쯤 돼야 판다니까. 맞아. 내년 여름 팔 때 뭐 한 그러면 이제 3,000원이지. 3,000원 판대요. 예. 이거 600원. 예. 접붙이가 바로 파시는 분은 600원 받으시고요. 또 여가 그 장미 포트 여가지고 3,000원. 내년 봄에 파시는 분은 3,000원 받습니다. 그렇죠. 3,000원. 여기 전국 최대 그 이게 저기지 원가지 뭐. 예. 여기가 전국 최대 장미 생산 지역이잖아요. 전국 최대인데. 어디 보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보고 가는 거 아이가? 아니 사장님 전국 최대로 제일 많이 한다는데요. 맞죠 그래. 전국 제일 많이 한다는 얘기요. 전국에는 전국이 여밖에 없어요. 예, 장미 생산 지역은 그 여기밖에 없다 합니다. 날 더워가지고요 차광만 해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접을 붙이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호기. 호기. 아, 호기 있다, 호기. 이게 장미 호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장미 호기네, 장미 호기. 요거 잘라가지고 요 보면은 여기 눈띠 가지고 접붙이죠. 여기 눈은 졸로 가시죠, 졸로. 아, 요거네.
봉 있네. 야, 우리 아주머니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붙이네. 많은데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많은데요. 테레비 찍는다니까. 테레비 찍어, 테레비. 허허. 테레비. 눈 봐서 나는 게. 야, 눈을 어떤 거 띠나 봅시다. 여기 있어요. 잘라가지고. 티도 잘라가. 잘라가지고 접붙입니다. 야. 불로 잡아 넣었다 그죠? 눈 띄는 거 잡아요가. 테이프로 감네요. 비누로. 그 비누로 참 비누로. 비누로 눈 위에 싹 감는다 그죠? 반틈째가 고개 눈이다 그죠? 이거 장미. 예. 이거 찔레. 그렇죠, 맞아요. 그 장미 눈 붙었는 거. 가시 옆에 그 눈 붙었는 거죠? 아, 그걸 또 중간에 나무 껍데기 띄고. 삐끼고 딱 해가지고. 예. 오늘 그래도 좀 날씨가 선선하네 그죠? 그 덥다고 양사방 선풍기 다 해놨네. 오늘 마스크 안 쬐가지고 안 된다. 괜찮아. 내가 마스크 끄고 있잖아. 내가 마스크 끄고 있잖아. 한 줄기 눈이 몇 개 나와요? 보통. 많이 눈 이런 거 많이. 예쁘면 좀 찍었으니까 한 개 더 해봅시다. 한 개 더. 아, 고의 눈 있네. 이거 주신 눈인지 뭐고, 예쁘게 주신 눈인지. 예. 눈 띄가지고. 아이고, 애자십니다, 진짜. 이건 더럽게 해야 되는 게. 저거 한 몇 년 붙였어요? 쪼맬 때부터 붙이고 그냥 50년 붙였죠? 예. 장미접 50년 붙였죠? 예, 50년 붙였다. 야, 대단하시다. 장미접만 50년 붙였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하루에 한 천 개 붙인답니다. 여긴 우리 사장님. 사장님. 나 찍지 말아. 사장님. 우리 멋있는 사장님. 아, 저불 비닐을 잘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지금 원래 바로 판답니다. 여기 한 몇 달 좀 나가요? 이거? 예. 이거 몇 달 달은 뭐 지금 한 20일입니다. 지금 오늘 7월 오늘 7월 며칠, 18일이면 19일입니다. 8월 한 10일경 되면 나가네요. 이달 말대가 나갈 수도 있어. 아, 이달 말에요? 그럼 7월 말이잖아요. 아니, 멀지. 말은. 한 며칠 남았잖아. 근데 말대가 오늘은 지금 이 상태는 말대가는 뭐,
예. 전국 최대 장미 생산지역입니다. 지금 참 어제 농촌에 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장미 접붙일 분들도 50대 분들이 잘 없어요. 60대, 70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600평 기준에 10만 개씩을 뿌려도요 한 7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냥 아주머니 한 분들이 하루에 접붙이는 양이 한 천 개 정도 된답니다. 기술자들이 없어서 이제 참 큰일입니다. 앞으로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장미 생산량도 점점 줄 것 같아요. 수입을 해오든지 안 그러면 국내 생산량 점점 줄 것 같아요. 참 심각합니다. 사모님도 이제 한 100살까지 사시고요. 좀 많이 해주소. 아, 제가 촌에 다녀보면요. 90 넘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90 넘으면 너무 많죠. 예, 네, 그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마셔, 조금씩만. 예, 네, 조금 건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조금씩 마셔, 조금씩. 지금 가는 분이 92이라. 고마워요, 가신 92이라고요. 진짜로요. 아니, 고마워요, 가신 분 92시. 고마워요. 아, 사모님 대단하시다. 90년 넘으신 분이 지금 접붙이고 계시고. 거짓말 한다. 90년도 못 넘었어. 90 넘으신 분이 이렇게 발라 그래, 아무튼 사모님들이 이래 접을 붙여주시니까 도심지 사람들이 또 이쁜 꽃을 구경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집에 신문화도 이쁘고 아파트 신문화도 이쁘고 다 사모님 덕분에 저 장미꽃을 다 구경합니다. 이쁜 장미꽃을. 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또 찔레 붙이다 보면 가시도 찔리죠. 아, 그러니까 가시도 찔리고 이제 힘든 일이다, 그죠? 예? 기술자기 때문에 안 아, 기술자기 때문에 안 잘리요. 아니, 안 그러면 어떨 때는 많이 찔리지. 그런데 기술자분들은 한 번도 안 찔리요. 한 번도 안 찔려요. 야, 역시 기술자분은 다르시네요. 제가요, 그냥 자리에 앉아봐도 찔레 그 궁지 찔릴 것 같은데. 그래, 기술자지. 그렇다, 그제 마신다. 거무지는 순간 찔릴 뿐이죠, 가시, 그죠? 그런데 잘 거무지면 안 찔려. 잘 거무지한다, 그죠? 근데 꽃 피는 데가 많이 없네요. 꽃 피는 데가 많죠. 절로 들어가면 좀 비가 있어요. 일로 내려가가지고요. 꽃 피는 데 이쪽에 밭에 밑에 밭에 도랑 건너가면 꽃 피가 있는데. 아, 그래. 그걸로 또 꽃도 한 또 보여줘야지 또 사람들이 전국에 생산을 많이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꽃 좋은 거 비주려고만. 예. 우리 집에 그 김인갑 있지? 예. 땅 있지? 예. 그거 가면 가야 그 꽃. 예, 멋지 있습니다. 지금도 잘 피가 있어요. 응. 그럼 가볼게요. 그 아니, 가지가 많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찍어 가요. 예, 예. 지금 한창 보기 좋은 거. 그렇다, 그지? 맞습니다. 꽃 많이 피는데 꽃 보여줄게요. 사모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어. 예.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립니다. 농사정보에, 농사정보에. 예. 건강하시소. 네. 아까 접붙이던 밭에 뭐 사장님이 여기 가면 이쁜 장미 있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요 장미 약간 특이하네요. 보니까요. 꽃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송이가 몽골몽골 하겠어요. 작은 송이들이 많이 있네요. 저도 처음 보는 장미입니다. 처음 보는 장미. 꽃이 아주 이쁜 시기는 지났어요. 조금 이제 며칠 전에 왔으면 더 이쁜 꽃을 봤을 수 있겠네요.
아, 요런 꽃은 이쁘네. 요런 거는 이쁘네. 굉장히 이쁘네요. 엄청 이쁩니다. 아, 여기도 막 피고 있습니다. 다 폈는 것도 있고, 피려고 이제 가는 것도 있고요. 아, 장미꽃 이쁩니다. 엄청 이쁘네요. 몽실몽실하게, 꽃들이 몽실몽실하게 피가 있습니다. 몽실몽실하게. 꽃들이 몽실몽실하게.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참 이쁩니다. 여기는 경북 경산입니다. 경북 경산 하양이라는 데입니다. 하양, 하양읍입니다. 요 경북 경산 요 하양 뭐 진량 특히 요 하양 부근에는 장미 생산이 전국 최대입니다. 전국에서 장미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엄청 이쁘네요. 여기도 보니까 계속 꽃이 피네요. 저도 이거 한 포기 사가 몇 포기 사가 좀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심지? 이거 아파트 심을 수도 없고 우리 그 밭에 좀 심고 싶네요. 줄장미인지 줄장미 아닌지도 나중에 폈을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제가 사람 전화번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옆에 장미는 보면 이제 저렇게 한 송이씩 올라오죠. 한 송이씩. 예, 한 줄기에 한 송이 올라와 있는데 요놈 장미는 한 줄기에 열 송이도 넘네요. 아, 이거 좀 약간 특이합니다. 이쁘네요. 여전히 뭐 풀이 많습니다. 이 풀이 좀 감당이 안 됩니다. 이쁘네. 요것도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